전개에 앞서서 이 포스트시즌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7일과 8일 목동에서 와일드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 또 10월과 10월 11일, 10일과 11일 토요일에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진행되고요. 13일과 14일은 화요일 수요일에 준플레이오프 3차전, 또 16일 금요일에 5차전 끝나면 2차전이 잠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테너스 플레이오프 1차전은 10월 18일과 19일, 토요일과 월요일입니다. 이 마산 공구장에서 펼쳐지고요. 3, 4차전은 이제 올라온 공구장에서 10월 21일과 22일 그리고 플레이오프 5차전까지 한답니다. 24일 화요일 잠시에서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평일 경기는 오후 6시 30분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일 경기는 오후 2시 열린다는 기억해 주시고요. 연장도 15일까지 펼쳐집니다. 승리한 날씨에 높은 차이가 됩니다. 준비하는 그러한 경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체력도가 올라와서 로테이션을 지켜야 되는데 일단 뺐죠. 네네.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빼놓고 포수 김태구 포수 굉장한 체력 저하기 때문에 일단 쉬게 하고 용덕한 포수가 올라오고 이종욱 선수 아직 일본에서 치료하고 이제 올라올 거고요. 네. 여러 가지 플레이오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NC 다이노스고요. 조병용 감독 오늘 5인입니다. 팀 창단 최다승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전력 올인이고 정규 투수 싸움에 최고의 투수들이 다 대비하면서 오늘 아마 승부에 집중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승부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규현 선수는 이제 29경기 나와서 5승 11패 5.42의 평균 어쨌든 좀 기복이 좀 심한 선발 투수예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좌타자들은 어떻게 이제 요리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엑스트라이브스 좌타자들은 아예 막강하죠. 아예 막강한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요. 스튜어트는 등경을 올 시대 정말 이미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지대에서 천연소로 이제 들어와서 올려줄 경기 8승이 때 평균적 개점도 2년 최고 경험으로 한국장의 역할을 하면서 팀의 2위를 지키는데 비교하며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유전선을 달리고 있는 제트스튜어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직립을 이끌어